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부패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는 모양을 육체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악한 사람들의 환경과 조건에서는 절대 볼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씁니다. 있느니란 말은 현재 시제를 써서 현재 실현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개개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보다 더 큰 사역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죄인이라고 못 박은 피고입니다. 깨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를 위하여 이 법정에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로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예.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 집행될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인도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자, 22절 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계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인자의 날들의 하루라고 해서 이거는 재림하실 때입니다.